네. 얼마 전 우리 군은 황제 복무 논란으로 시끄러웠죠. 그런데 북한군에서도 이른바 돈 있고 배경 있는 병사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태가 어떤지 북한 최정반 부대 출신의 탈북민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. 윤동빈 기자입니다. 북한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던 장성광 씨는 고압전류 철책선이 고장난 틈을 타 7년 전 자유의 품에 안겼습니다. 장 씨는 최정예 병사들만 모인 부대조차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150달러만 상관에게 찔러주면 훈련까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모든 힘든 일에서 다 이렇게 배제될 수가 있고, 만약에 힘든 데 나왔다고 하면 군관들한테 돈이나 뇌물 같은 걸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좀 편하게 구생활할 수 있도록. 노동당 간부나 부유층 자녀들은 휴대폰도 마음껏 쓰고 남들과는 먹는 것도 다를 정도로 이른바 황제 복무를 한다고도 합니다. 신병훈련 받는 와중에도 한 보름씩, 열흘씩 이렇게 힘드니까 삼촌집에 가서 쉬다 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. 2017년 말 북한 비무장지대 부대에서 복무하다 탈북한 노철민 씨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실태도 똑같습니다. 뇌물을 준 병사들은 경계 근무도 빠지고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시장에서 빵도 사온다고 합니다. 또 상관들은 보급된 음식을 훔쳐 근처 시장에 내다 팔고 부대원들은 값싼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전했습니다.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사회주의 북한 군대의 민낯이란 겁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